오늘은 기차 타고 낮장에 여행을 갈 거예요. 갈 때는 기차를 타고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올 건데 아무튼 3박 4일 정도 낮장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제가 그랩카를 되게 오랜만에 탔는데 한 달인가? 한 두 달 정도 만에 탄 것 같은데 이 그랩카 안에 이 세팅을 딱 지금 해놓은 거를 처음 봤는데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봤던 차 안에 이 비닐막 세팅을 해놓은 거를 처음 봤네요, 직접. 아랫부분까지 비닐로 싹 다 막아놨어요. 오늘 날씨는 아주 좋은데 좀 뜨겁네요. 차 안인데도 더워 지금. 장난감 가게인가봐요. 뭐 파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밖에는 미미 같은 거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와서 한 3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11시 7분이거든요 기차가 11시 40분이니까 넉넉하게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 같아요. 형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대요. 까만한 요래 생겼구만. 편의점도 있고. 언제 왔어요, 형? 10분? 기차는 이미 와 있더라. 와 있어요? 그냥 가서 바로 그 우리 보딩 패스 보여주면 돼요? 우리 간식이나 좀 사가자, 형. 햄버거? 아침에 안 먹었는데 가서 먹어보죠. 거기 기차 안에서 파는 거 궁금하니까. 맞아, 어떻게 할까? 80년대 역 느낌이야. 80년대 기차 타봤어요? 타봤지. 방한역 있을 때 타봤지. 네, 롯데리아가 크게 약간 한 개 있고. 홍화호 이런 거 타봤지. 서클 K 편의점 하나 있고. 뭐 그냥 기념품? 뭐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간식이나 조금 사가려고요. 뭐 기차에서 같은 칸에 타는 사람들이랑 뭐 나눠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실제로 밖에 하늘은 엄청 맑고 파란데 여기 지금 창문이 너무 뿌여가지고 그러게 오늘 날씨 진짜 좋던데 되게 좋은데 뭐 거의 비 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날씨가 되게 좋아요.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근데 흔들흔들하네. 근데 슬리핑 버스가 더 좋네 시설이 기차보다. 여기 그 액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액정도 있고 좁잖아. 그 좁긴 하죠. 편한 건 이게 더 편하긴 하다. 액정 있어봐야 뭐 이게 쓰지도 않는데. 나는 그거 두 시간 내내 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아 진짜? 영화 보면서 왔어. 영화 보면서. 여기 침대 칸에 그 액정만 있어도 좀 더 좋겠다. 원래 같은 칸에 누구 같이 타면은 나눠 먹으려고 이 프링글스 큰 걸 샀는데 저희밖에 안 타가지고 그냥 먹어야겠네요 우리끼리. 아 여기서 숙소까지 멀어? 그거 안 찾아봤네. 숙소는 그 센터예요 센터. 그랩 부르면 되죠 뭐 그랩. 야 풍차 날개 봐요. 날개 한 50m 되겠는데? 야, 부딪히면 한 50m 날아가겠다. 밥 먹는데 너무 흔들린다. 일반 칸에 잠깐 빈자리에 앉아있다 가야겠어요.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오히려. 누워있는 것도 잠깐이지, 저 이렇게 등받이 있는 게 더 편해가지고. 형은 지금 먼저 갔고. 전 잠깐 여기서 이따 가야겠어요. 지금 밖에 해가 완전히 져가지고 달이 보이는데 거의 보름달인 것 같아요. 예쁘다. 이제 낮장 다 온 것 같아요. 8시간 만에. 힘들었다. 야 택시 아저씨들이 많네. 고사 고사. 자 낮장역에 딱 8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까 낮장. 결론부터 말하면 네. 타지 마. 이런 그냥 영상 찍고 뭐 이런 거 아니고서야 굳이 탈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비행기가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뭐지?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뭐 아름답거나 잘 보인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 뭐 담벼락 옆으로 막 가는 데도 많고. 바다가 중간에 있긴 했는데. 네, 바다는 거의 못 봤죠. 이게 한국 기차처럼 약간 흔들림 없이 조용하고 없이 조용하고 편하게 가면은 좋은데 너무 많이 흔들렸어. 흔들리고 멀미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멀미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멀미를 거의 아슬아슬하게 할랑말랑하면서 안 했는데 조금 컨디션 안 좋거나 조금 더 흔들렸으면은 전 바로 멀미했을 거예요. 생각보다 기차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싶을 정도로 많이 흔들렸어요. 좌우 앞뒤로 막 흔들려가지고. 아, 그것보다 제일 먼저 타면 안 되는 이유가 굳이 비싼 돈 주고 더 많은 시간을 그러네. 이용해서 여기 올 이유는 없는 거예요. 뭐 기차 매니아가 아니어서야. 그렇지. 진짜 기차가 좋아서 기차 여행이 좋은 사람은 추천하는데 뭐 금액적인 면이라든지 시간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차라리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좀 더 쉬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행기는 1시간, 기차는 8시간. 가격은 기차가 좀 더 비싸고. 와, 다리 불빛 되게 촌스럽다. 그죠? 왜? 이쁘구만. 여기네, 아닌가? 황포와 여기 아닌가? 아, 좀 더 가야 돼? 지금 에어비앤비 빌려가지고, 요거 그림 보고 찾아가고 있어요. 다 왔네. 여기 뭐, 로비에 기다리고 있다는데? 야야야야, 나와 있어. 친절한데 아주. 너 지금 연락했었어? 네. 나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택시 탔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땡큐. 들어오자마자 뭐 거실인 것 같아요. 우리 방이 있고 여기 거울로 뚫려 있어. 아니 유리로. 그리고 주방 주방인 것 같네. 보자,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방이 있고, 방이랑 베란다랑. 바다인가 이게? 바다야? 강이야? 바다 쪽 이게? 아니야. 바다 쪽. 바다 반대쪽. 여기 바다랑 연결된 뭐 강인가 봐요. 저기 뭐지? 호텔인가? 좋아 보이는데? 오, 뷰가 괜찮구만. 여긴 방에서 볼 수 있는 뷰가 괜찮네요. 오, 좋은데, 뷰. 아까 그 촌스러운 다리 여기 있다. 불빛 촌스러운 다리. 괜찮네요. 예쁘네. 형, 여기 자요? 여기 자는 건 안에 가서 좋을 것 같아. 화장실 뭐, 두 개 있네, 심지어. 그러니까. 형이 뭐 골라요. 그럼 여기 잘래요? 저기 잘래요? 맘대로 해, 형이. 난 상관없어요. 난 내일 여기 잘게. 그래요? 자, 숙박했습니다. 들어왔어요, 드디어. 숙소에서 한 30분 정도 좀 쉬었다가 나왔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원래 해산물 거리 가서 해산물을 먹어볼까 했었는데, 거긴 뭐 가격 흥정이 좀 필요한가 봐요. 네,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고 내일 가기로 하고, 가기 전에 좀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세일링 클럽이라고 해변가에 있는 뭐 식당 겸 뭐 클럽인가? 아무튼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 오면 뭐 다 가는 곳인 것 같은데 저희도 관광객이기 때문에 낮장에서는 한번 가보려고요. 네. 야, 낮장도 높은 빌딩 되게 높다. 이 빌딩 뭔지 모르겠는데 낮장도 생각보다 발달했네요. 생각 이상인데. 호텔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변가 따라서. 여기는 시클로가 많네. 많이 돌아다니네, 시클로가. 여기 산 사람들 다 관광객 아닐까요? 다른 지역에서 온 베트남 사람들이 탈 것 같은데 지금? 외국 사람 아니라서 호기심은 안 당하겠지.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덤탱이까지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시클로 되게 많다. 호치민은 이제 시클로가 많이 없거든요. 몇십 대 안 남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시클로가 눈에 엄청 많이 띄네. 본 것만 해도 몇십 대 본 것 같은데 잠깐 오는 사이에. 금방 왔네요, 세일링 클럽. 숙소에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걸린 것 같은데? 아깝네. 여기 뭐 해변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약간 분위기가 클럽 같네. 이거는 채식. 채식 패스. 여기는 햄버거. 햄버거. 피자, 파스타. 그림이 없어서 좀 아쉽네.
그림이 있어야 딱 직관적으로 이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글씨를 읽어야 돼가지고 대충 한번 훑어보고 뭐 아무거나 먹죠. 저희가 온 식당은 여기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저 끝까지 해변이 있고 지금 어두워가지고 뭐 보이진 않는데 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형이 발을 담갔네요. 현지인들 좀 앉아있고 저쪽으로도 해변이 엄청 길어요. 미지근해요? 미지근하지 않아. 시원해. 아 시원해요? 완전 차갑지 않아. 시원해. 아 근데 밤에도 물에 들어갈 수 있나 보죠 여기는? 뭐 제재하는 사람이 없네 물에 들어가는 걸. 들어가면 제재하겠지.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아까 누가 옷 벗고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저 사람들. 물에 들어가나 본데? 반스만 입고 온 거 보니까 물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들어가네. 어디까지 들어가나 한번 보자. 수영하네요. 시원하겠다. 지금 여기 세일링 클럽이라는 곳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랑 형밖에 없고 거의 다 마스크는 아예 안 쓰고 있네요. 직원들도 하나도 안 쓰고 있네. 직원들도 안 쓰고 있죠 지금. 들어오는 손님들도 뭐 다 마스크는 안 쓰고 있고 직원들부터가 일단 다 안 쓰고 있네. 호치민은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나? 직원들은? 호치민은 많이 쓰고 있지. 그러니까 그 호치민에는 평범한 시민들은 마스크 안 쓴 사람도 뭐 많이 있는데 종업원들은 다 쓰고 있거든요. 그게 좀 차이점이네. 가격은 잘 모르겠고 뭐 그냥 로컬 식당보단 당연히 비싸겠지. 이런데 뭐 해변에 있는 데고 뭐 깔끔한 데니까. 근데 아무튼 뭐 노래도 그렇고 분위기는 괜찮네. 피자에 고수가 들어가네. 희한하네. 와 되게 얇은 피자구나 이거. 아 뜨거워. 아 뜨거워서 못 먹겠어. 아 내가 시킨 쌀국이 이렇게 큰 거였어? 나 호치민에서 먹는 그 캔 생각했는데 큰 거구나. 전 맥주 한잔 하려고요. 아 오토바이 빌리고 싶긴 한데 아 경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 멀리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요 형. 한 시간 걸려도 두 시간 걸려도 거기 누나 가실 텐데. 뭐가요? 거기. 나 내일 해변? 다른 건 괜찮은데 걸릴까봐 그런 거지. 아 진짜 가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가는 길에 그래도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달리는 맛도 나지. 렌트를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특별 단속 기간이라서 공안이 얼마나 있을지 여기 우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오늘 밤에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81만 5천 피자 하나 이거 치킨 윙 몇 조각이랑 맥주, 이거 콜라랑 그리고 스무디 두 잔 해가지고 한 4만 얼마 나왔네. 뭐 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비싼 거 비싼 건가? 뭐 맛은 뭐 그냥 그렇고 그냥 분위기 값으로 여기는 오는 뭐 식당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뭐 사람들이 뭐 오고 있네요. 한국인도 많은 것 같고. 이분들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이겠죠? 아무튼 여행객은 못 오니까 한국 사람도 많고 그리고 외국인이 많네요. 모르겠어요. 다음에 왔을 때 또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오늘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이 안쪽으로도 식당이 좀 있고 이 해변가에 테이블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사람 꽤 많네요. 여기 다 관광객들이 아닐 것 같은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많네. 현지인들도 많이 오는 뭐 그런 식당인가봐요.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서 있는 쪽이 해변인데 이렇게 해변을 바라보면서 뭐 맥주 한잔 하기에는 괜찮은 식당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숙소가 지금 저기 좋은데 꽤 먼데 한 걸어가면 한 2km 될 것 같거든요.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택시 타려고요. 걸어다니는 사람들 많네. 뒤에 클럽에서 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해변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겠는데요. 분위기 좋네.
여기 있다. 잡았어요? 어, 있어. 움켜져 봐요. 아니야, 근데 안에서. 으스러질까봐? 어, 죽일까봐. 어, 잡을 수 있겠어요? 과연. 어, 점프해서 도망갔다, 여기 있다. 잡기 어렵네. 천만 더 뺐어. 와우, 빨라. 잡았다. 오, 살살 잡았어. 여기 보이죠? 어, 나 깨물었어, 얘가 지금. 아프진 않은데. 엄청 쬐끄만 게. 어, 막 점프하네. 어, 물이 지금 밤이라서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어, 그 호치민 근교의 붕따오보다는 확실히 물이 맑은 것 같다. 어, 저 앞에는 뭐 단체로 MT 왔나봐요. 둥글게 앉아가지고 뭔가 하고 있네. 재밌겠다. 아, 걸어서 숙소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아, 더워서 안 되겠어요. 지금 한 10분 걸었더니, 아, 지금 더워가지고. 여기 지금 바닷가라서 그런지 많이 습하네요. 어, 습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제 잠을 별로 안 자고, 이제 기차 슬리핑 버스가 아니고 이제 기차에서 잔다고, 어, 잠을 별로 안 자가지고 좀 피곤해가지고, 어, 힘들기도 하고. 아무튼 택시 불러야겠어요. 어, 잠깐 걸었는데 엄청 덥네. 못 걸어가겠다 저까지는 진짜. 밤인데도 이 정도면 뭐 낮에는 걸어갔다 쓰러지겠다. 아무튼 해변에 사람 많네요. 밤인데도. 금요일 밤이라 그런가? 와, 근데 여기 아파트 엄청 크다. 저기까지 쭉 있네. 반대편에도 있는데. 어, 저쪽으로도 있고. 뭐 저 코너 안쪽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꽤 크네요. 어,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아, 어, 씻고 자야지 빨리. 어, 이제 숙소 들어와가지고 씻었는데, 어, 형은 벌써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뭐 별로 한 건 없지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저도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내일 다시 이어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 잘게요. 네, 굿나잇.